자, 이번 일을 둘러싼 의혹이 많고 또 피해 액수도 계속 늘어나자 금융당국도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당이 사용했던 사무실과 주거지, 그리고 수수료 창구였던 골프 업체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지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사무실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건물의 CCTV를 확인하러 무리지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주가 조작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라모 씨 일당이 사용한 서울 강남 사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는 물론 투자자들이 보낸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골프 연습장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대표로 등재돼 있는 회사 주소지로 와봤는데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회사를 못 봤어요. 혹시 라씨라고 들어보신 분도? 못 봤어요. 역시 라씨가 대표라는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의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골프 회원권 거래소가 들어서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이쪽으로 오나? 이틀 내지 3일 만에 집 나중에 맨 마른 TV까지 다 빼가더라고. 거래소가 들어오기 직전엔 영화 제작사가 있었는데 이 역시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건물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 갔더니 영화 제작하는 거 있잖아. 그 사진이 좀 많이 붙어 있더라고. 담배 안 가지고 그냥 보니까 뭐 허구 같아. 이번 주가 폭락으로 돈을 날려 피해자 모임을 꾸린 투자자만 100명에 가까운 상황. 어제 한 50분 정도 연락 왔고 오늘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한 30분 이상 연락 오셨고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 평균 금액이 1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100억이신 분도 있어요. 금융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